100만원짜리 백숙집이 있다는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고 강원도 평창까지 찾아나선 제작진. 한 그릇에 100만원? 네. 혹시 여기에 100만원짜리 삼계탕이 있나요? 아, 있지요? 아, 정말요? 백숙입니다, 네. 삼계탕이. 한방 백숙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 먹는 거 보고 있어, 사람들이. 사장님, 친절히 메뉴판까지 보여주며 확인시켜 주시는데. 100만원. 가게 입구에 떡하니 걸린 메뉴판 가격. 아니, 이게 대체 꿈이 몇 개야? 6개. 진짜 백숙 가격이 100만원이라. 거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와서 차림표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죠. 10만원 줘야겠다. 에이, 합니다, 그냥. 100만원짜리 과연 팔릴까? 진짜 팔릴까? 팔립니다. 팔려요? 금이라도 들어있나요? 금이라기보다도 이 강원도에서 600, 700, 800, 900, 1000곳 이상 되는 데서 나오는 아주 귀중한 약초들입니다, 다. 금보다 귀한 강원도만의 귀한 약재들과 최고급 재료들로 끓여냈다는 100만원짜리 백숙. 과연 어떤 맛인지 그렇게 궁금하고 말고. 자, 도대체 100만원짜리랑 뭐 금을 막 집어넣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여기 지금 음식이 일단 세팅되어 있는데 뭐 메인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준비하고 계신가? 어서 나와주세요. 예, 나와보세요. 예. 나와주세요. 훌륭한 사장님이십니다. 네, 여기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되게 고우시다. 이게 100만원짜리군요. 이렇게 뵙기는 별거 아니죠? 일단 좀 일단 제가 좀 해놓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저는 강원도 평창 면운이라는 데서 사는 면운 김영희입니다. 네, 아우, 와. 자, 이거 뭘 넣는 건가요?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이제 100만 원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 여기는 주 메인이 일단은. 예. 얘가 얘가 누구예요? 닭이죠. 닭이 얘는 깊은 산에서 뛰어놀던 애와 질이 참 좋습니다. 산닭. 예, 그리고 네. 여기에 나무가 너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아, 진짜 나무 나무가 나무인데? 이거는 겨우살인데. 겨우살이. 이 꼬리 겨우살이라고. 근데 요거 아주 귀한 건 저희가 요걸 사용하고 있고. 약재 같은 거네 거의. 예, 맞습니다. 네. 겨우살이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겨우살이만 수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또 뭐 드릴까요? 요 노루궁뎅이? 예. 노루궁뎅이가 요 사이에 밝혀진 그 결과로는 인지 능력 향상에 그렇게 좋아요. 아, 머리가 좋아진다. 예, 그래서 저좀 먹어 이게. 예. 저도요. 치매 예방. 그래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예, 연구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아, 있습니다. 노루궁뎅이가 아니에요. 노루궁뎅이 버섯이죠. 버섯이죠. 예, 노루궁뎅이 막 뜯어 먹어봤네. 엄청 괜찮지 않습니까? 언덕, 언덕쌈? 산양산삼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아주 오래된 거예요. 이렇게 몇 년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십몇 년은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거 1인당 한 뿌리씩 넣어드려요. 와, 그래도 100만 원은 비싼 것 같아요, 사장님. 그죠? 그런데 얘가 한 뿌리에 10만 원이 넘습니다. 와, 도대체 얘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산양삼. 얘가 이거 몇 개입니까? 얘가 이거?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60만 원이요, 여기는 이거 이거를 1인당. 이거 이쁜 언니부터 드려야지. 이거 다른. 제가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혹시 뭐 저를 좋아하신 적은 없으세요? 누구세요, 그래요? 국물이 완전히 한약 국물에 와 죽이네. 야 국물. 와 이거. 야. 감사합니다. 국물이. 죄송합니다. 저희만 이런 맛을 봐서. 네. 국물. 우와. 잠깐. 국물 먹었더니 양기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누나로 보여요. 누나. 아무 어딨어?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맛있구나. 고맙습니다. 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백숙. 이거 뭐예요? 백숙이에요. 거짓말해요. 와,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